대학가에는 새 학기, 시험 기간이 시작되면 유난히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복사업체인데요. 수업 교재를 복사하기 위한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재 복사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학 교재 불법 복제 이용 실태에 따르면 대학생 절반 이상이 불법 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학가에 위치한 복사업체뿐만 아니라 학내에 위치한 복사업체에서도 공공연하게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실정이죠. 대학가 불법 복제물이 전체 출판 불법 복제물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피해가 상당한 것인데요. 이러한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선 단속과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 변화를 보면 여전히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불법 복제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불법이라도 이제 복제를 해서 쓰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책 한 권을 새로 사기엔 좀 부담이 되고 중고로 구하기에도 어려운 책이 경우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신입생이라 7에서 8 과목 정도 들어서 한 학기에 다 따지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바로 높은 교재비 때문에 불법 복제를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교재비는 10만 원 안팎인데요.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사야 하니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책값이 없어 대학을 자퇴했다는 연예인의 사연이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죠. 이러한 문제를 인지해 교재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불법 복제 근절을 시도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중고장터를 활성화하고 비교적 저렴한 이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강의 교재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 교과서 공유 운동단체를 만들어 교수들이 무료 교재를 제작 배포하기도 합니다. 불법 복제는 원칙적으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법 복제를 하지 말라고 책을 그 출판사에서 또는 교수가 그 어떤 책을 사라고 강매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법을 뭐로 봤냐면 그 전자책 PDF 파일을 학생들한테 무료로 나누어 준다면 그러면 그 교재를 이용해서 훨씬 더 우리나라 대학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빅북 운동이 그 무료로 교재를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운동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보탠 겁니다. 불법 복제 방지 효과는 아직 좀 지엽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많이 좀 많은 대학들이 이제 불법 복제 심각성에 좀 공감해가지고 교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는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은 불법 복제 예방뿐만 아니라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 정립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건강한 저작권 문화 정립과 더불어 교재비 걱정 없는 대학 생활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